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관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8년 4회차 상가목 전기설비 45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6번서부터 5문제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41번 선행동작 우선회로 또는 상대동작 금지회로로 불리는 동력 배선의 제어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 인터럭 회로. 얘는 이제 영어나 한글 둘다다 외워놓으라고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그 한글로 이렇게 주는데 영어로도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자기유지 접점 회로 그 인터럭 회로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인터럭은 특히 인터럭 진짜 많이 나와요. 야 인터럭 했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회로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야 되죠. 42번 건축물이 모서리 직각부에서 가열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앵글박스 커넥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가열전선관 상호간 그 접속은 스프링 커플링, 그 다음에 가열전선관과 금속관 연결은 콤비네이션 커플링, 그 다음에 가열전선관과 박스는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이거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직각부는 앵글 박스. 직각 나왔다 그러면 앵글 박스. 모서리 직각 그러면 앵글 박스 커넥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요. 43번 학교 대중목욕탕, 음식점, 여관, 기타 등 기숙사 등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표준 부하 밀도 볼트 암페어 파 미터 자승은 얼마로 선정해야 하는가? 이걸 얼마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답은 3번이죠. 20 볼트 암페어 파 미터 자승. 44번 이런 것들도 이게 물어보 1, 2, 3, 4번 중에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의 표준 부하 밀도는 그러면은 보기에는 어쩌면 40볼트 암페어파 미터 자승. 그 다음에 사무실 은행 상점은 이거 바꿔가지고 30볼트 암페어파 미터 자승.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런 것들을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외워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4번 수변전 설비 사용되는 차단기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 SF6. 이거 소문자 6예요. 45번 경질비닐 절연선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굵기는 관 내경에 가까운 짝수 미리로 나타낸다는데 여기서는 굵기는 관 외경에 가까운 홀수로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 네, 이번 시간 문제입니다. 46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이에요. 도로 횡단.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설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기본은 고압은 6미터예요. 저압은 5미터, 특고압도 6미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고압으로 물어봤잖아요. 고압, 특고압은 6미터, 저압은 5미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저압은 3미터, 고압은 3.5미터. 특고압은 4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압고압 특고압 좀잘 외워 놓으시는 게 좋고요. 특고압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특고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거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하면서 딱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아리까리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워 놓으시면은 좋지만은 안 되면은 여기 이렇게 고압 나왔으니까 고압 인입선에서 도로 횡단 나왔으니까 도로 횡단의 일반적인 거 기술상 부득이한 거 이렇게 이제 다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나 고압만 외울래. 야, 이거 다 외워야 되나? 고압만 외워야 되나? 아, 나 그냥 고압만 외우고 그냥 나머지 틀릴래. 그런 거에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에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지금 한 행동의 반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죠. 46번. 이거 많이 나왔었죠. 47번.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 기구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스프링 워셔. 48번. 물체가 외력으로 변형될 때그 변형을 측정하는 기구로 물체를 부착시켜 측정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이 기구를 무엇이라고 하냐? 변형, 변위.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변형, 변위를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 이제 전압을 가해지면은 물체가 어떤 외력이나 이제 변형이 될때 얘가 이제 늘어나거나 벌어지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 저항값이 바뀌거든요. 그 값을 가지고서 외력이 생겼다 안 생겼다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답이 됩니다. 이거 처음 나온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찾아가지고 타이핑 하시면은 아니면 그냥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그 검색에 쳐주시면 스트레인 게이지를 요 주소로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PPT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에 왜 스트레인 게이지가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번역 캘리퍼스는 우리가 바깥 지름이나 안 지름 깊이 측정할 때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미자와 아들자 있다고 했죠. 어미자, 아들자 이렇게 다 나왔다 그러면 번역 캘리퍼스인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노키스, 노키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채널 지그는 뭔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줄 때 쓰는 거고, 스태핑 머신은 이제 스텝에 관련된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한 이제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외력! 변형! 나왔다. 그럼 스트레인 게이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90몇 년도에 공부할 적에도 이 센서가 나오진 않았었겠지만 이거 없었던 건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는 많이 이제 쓰이려고 하는 거겠죠. 49번. 주상 변압기의 2차측 보호 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 역캐치 홀더. 주상 변압기 1차측 보호 장치는 컷아웃 스위치. 유입 개폐기는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없지만은 로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개폐를 할수 있는 장치예요. 우리가 뭐 유입 개폐기, 가스 개폐기, 그 다음에 뭐 진공 개폐기, 공기 개폐기, 부하 개폐기 뭐 등등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지만 일단 개폐기와 달러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달러기는 뭐예요? 디스커넥팅 스위치, DS는 무부하 상태에서 이제 전로를 끊거나 이제 키는 행위를 하지만 이제 개폐기라는 거는 유입, 진공, 또 뭐가 있어요? 공기, 가스, 이런 개폐기들은 부하 상태에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개폐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장 전류에 대해서 이제 개폐 기능은 없죠. 그거 차단기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요즘은 막다 혼용으로 막 쓰고 있어가지고 설비가 이제 일단 기본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 현업에서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제 건반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였는지를 한번 그때 가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리크로저, 우리가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AS, ASS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15년 4회차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같은 경우는 보호하고자 하는 게 800A까지는 보호하지만 800A 그 이상이 되면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작동을 안 하고 그 외에 리크로저에 이제 전압을 리크로저가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리크로저가 이제 잠깐 순간에 이제 전압을 딱 체크해줘요. 이렇게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AS를 무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투입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 얘가 이제 고장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AS가 진짜 고장이다. 붙지 않고 고장이다. 이게 3회인가 뭐몇 회를 검지하고 안 되면은 리크로저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하나 A, B, C, D, E, F, G 하고 쭉 여러 부하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리크로저가 있는데 리크로저는 ASS가 더 이상 이제 각 수용가에 대해서 자기 수용가에 대해서 보호를 못했을 경우 리크로저가 이제 정전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끊어주는데 실제 리크로저가 여러 섹션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ASS가 작동이 되면 좋겠죠, 물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리크로저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 리크로저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파급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SS 하나만 보고서 리크루저 하나를 이게 설치되는 게 아니라 몇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파급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속재 가열전선관 상호 및,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은 리크로저랑 ASS도 중요하지만 여기 컷아웃 스위치와 캐치홀더도 상당히 중요해요. 캐치홀더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요 캐치홀더고요. 캐치홀더는 보호용으로 저압 수용과 이상시 변압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퓨즈 고리 타입과 통으로 된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통 타입인 거죠. 그 다음에 컷아웃 스위치는 주상 변압기 1차측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차측이 아니라 2차측을 물어봤기 때문에 캐치홀더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익계 폐기는 제가 설명드렸고, 리크로저는 AS와 리크로저는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쓰는 게 맞고요. 협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동 고장 부품 개폐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용과 고장 시 다른 수용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800암페어까지만 되는 거, 그 이상을 리크로저가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SS와 보호 협조를 이루며 800암페어 초과에 대한 고장 차단 실시한다네. 실시. 이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헷갈렸네요. 실시를 합니다. 리코로저 동작 후 AS 무전압 상태에서 고장구간 분리를 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만 일단 개념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또 그림 보면서 또 이렇게 기사나 산업기사 하면서 또 배우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원 다니시면 학원에서 또 설명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크로저와 AS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컷아웃 스위치와 캐치홀더도 중요합니다. 제가 15년도 4회차 때 설명드리고 얘 물어볼 때얘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긴 했지만은 주상 변압기의 1차측과 2차측을 같이 이게 우리가 배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상 변압기라 하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 전주 위에 이제 선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22.9kV 선로거든요. 이 22.9kV 선로에 대한 내용이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냐면은 우리가 철탑 관련된 문제는 사실 기능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배전급 전압에 국한지어서 많이 나오려고 해요. 사실은 그 이상은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출제자들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차와 2차는 우리가 배전급 그 선로를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전급 선로에서 주상 변압기를 타가지고 우리가 수용가로 다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빼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는 다 전주에서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는 자기네들 그 전기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전을 받아서 22.9kV를 우리가 이제 변압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배전급 선로에서 1차 주상 변압기가 달려져 있는데 그 1차의 보호 대상은 보호는 COS, 컷아웃 스위치가 하는 거고요. 2차는 부하측, 2차측 보호는 우리가 캐치홀더 갖다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2차 같이 조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보호는 컷아웃 스위치, 2차는 캐치홀더. 아니면 2차만 물어보면 캐치홀더, 1차만 물어보면은 컷아웃 스위치. 그러니까 이걸 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50번 금속재 가열전선관 상호 및 금속재 가열전선관과 박스 기구와 접속한 곳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얘는 요거죠. 요거 1번. 여기 보면은 여기 암기하세요. 요거 금속재 가열전선관 지지점 간 거리는 기본적으로는 1m를 우리가 이제 해요. 그래서 금속재 측면 하면 수평 방향으로 시설과 사람 접촉과 우려가 없는 경우 1m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열전선관과 상호 및 금속재 가열전선관과 박스 기구에 접속한 곳에서는 0.3m 이하에 우리가 이제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0.3m로 된 거예요. 여기서 금속재 가열전선관과 박스 접속한 곳의 새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0.3m가 되는 거고 기타는 2m. 지금 요거는 사실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m로 많이 이제 문제
답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주석을 좀 달아서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라이팅 덕트의 지지전강 거리는 2m 이하, 합성 수질강 공사 지지전강 거리는 1.5m 이하, 금속강 공사 지지전강 거리는 2.0m 이하. 요거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늘도 50번까지 이제 열심히 푸른 우리 구독자님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합격이 점점 더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또 정기인으로서 한발한발 지금 다가가고 있으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클모어 태산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한 문제 한 문제 배우시는 것들이 실무나 여러분들 다른 자격증 공부나 그다음에 현재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권반장은 확신합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